시작부터 회가 나오네요. 나와 저 인간은 잘 안 먹는 회. 아니야, 근데 이거 과하지 않고 진짜 맛있어. 괜찮아. 먹을만해. 쫄깃해. 너무 맛있는 호박죽. 이건 스테이크. 이게 메인인가요? 응? 이게 메인인가요? 메인 다 지나갔지. 그럼 이건 뭐죠? 식사. 아, 그러니까 식사. 아뜨거씨, 식사가 메인 아닌가요? 다르지. 야,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 그게 메인이지. 아, 뒤에 먹는 된장찌개랑 밥이 메인이 아니잖아. 냉면이랑 그런 게 너한테 메인일 수도 있겠다. 멜론이네요. 멜론, 님 멜론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은 아니야. 멜론 님 두 개 다 드셔도 됩니다. 아예 안 먹어 너는? 예스. 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면 되죠. 오늘의 영화는 뭐죠? 엑시던트. 카우프 워킹이라고. 엑시던트. 도대체 언제쯤 영화 제목을 제대로 기억할 생각이죠? 나 영화 제목 잘 기억 못해. 영화 내용도 기억 뭐... 잘 못하잖아. 잘 기억해. 너 맨날 어?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그러잖아. 볼 때만 재밌게 봤으면 됐지. 네, 맞아. 오랜만에 택배를 뜯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큰 거는 제가 배경지를 샀습니다. 뭔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을 올릴 때 이런 배경지가 있으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제품 컷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보다 되게 크네? 근데 이 정도 커야지 이게 배경까지 다 뭐냐 넓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 양면이에요. 수분톡 틴트 스틱이라는 건데요. 이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일 거예요, 아마. 코랄이랑 레드. 이런 발색이 거의 안 보이네. 에, 실제로 봐도 발색이 거의 안 보이네. 그리고 이거 뭘까? 이거 제 수제비에서 왔는데 퍼퓸드 핸드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박스인데 프로캄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마스크팩을 써본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얘가 한미약품의 그 저거예요. 리커버리 크림을 보내주셨고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크림이 이거거든요. 오가나셀 리커버리 크림. 눌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진짜 열심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택배를 다 뜯었습니다. 네. 아니 아니, 에어컨 달아야 돼. 이해준 차를 고치러 왔어요. 근데 근처에 카페가 있으려고 했는데 카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화장이라도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카페가 있어서 카페를 찾아가서 크로플. 카메라는 부품이 없어서 오늘 교체 못하고 잠시 후 예약 접수를 했습니다. 야, 오냐? 안 울거든. 야, 오냐? 3주, 2주, 3주 후에 부품이 들어오면 연락을 준대요. 별자리 의세에서 오늘 나가는 돈은 절대 들어오지 않고 오늘 의도하지 않게 뭐냐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건가 봐요. 뭐야?
시킬 것 같아. 내놓으세요. 이거는 따뜻한데. 그래도 오케이. 좋다, 너도. 맛있겠다. 나 마라탕 처음 먹어봐. 어? 나도 처음 먹어봐. 진짜로? 마라탕만 먹어봐고. 너네. 야,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다. 이거 내가 준 옷이야? 아, 맞아. 아주 잘 입고 있어. 그래서 많이 봤다 했다, 어쩐지. 이제 나는 화장을 고친다. 너도 또 헤이즐러 맞아. 커피빈의 존엄이야. 너 왜 스프레소 시켰다는데? 배불러서. 너 써볼래? 우와. 얘도 노이즈 캔슬링. 아, 그거 가지고 다니냐? 에? 왜요? 나 얼마 전에 그거 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힙스터템은 알고 보면 사실 다 오타쿠템이라고. 아, 뭐가 있을까? 노래 틀어줄걸?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어, 오늘이네? 아니, 긴팔에 아, 반팔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오타쿠, 오버니 삭스, 워커, 통굽부츠. 아, 맞네. 아, 들려?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들려. 사람 소리 들려. 자. 이건 샘플이야. 말할 수 있게? 오른쪽 이것도 샘플이야. 야, 이거 빠따기가 묻는 건 아니지? 아, 묻진 않아. 야, 한 번도 안 입었어. 신기하다. 왜 안 입었어? 왜 크겠다, 야, 너 진짜 크겠다. 어, 커. 저건데요? 너는 저번에, 아, 삼각대 있었나? 저번에 쓰는 거? 어, 삼각대 있었는데. 있었는데, 팔에 들렸어. 있었는데, 그,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거든. 이건 기본형이지,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 이거 샀어. 어. 이거랑 끼워 파는 삼각대 얼마인지 알아? 10만원. 142,000원. 오! 왜 이렇게 있어? 야, 뭐 이거 삼각대로 뭐 이렇게 버튼 해가지고, 어, 그래. 잘 어울린다, 너. 켜졌어? 켜졌냐고. 안 들린대. 나 노래 너무 켜졌냐고. 노래 잘 듣고 진짜 안 들리는데. 야, 이거 노이즈 캔슬링은 어떻게? 지금 된 거야. 네? 지금 된 거야. 너무 약간 오른쪽을 이렇게 귀를 한번 대봐. 아니, 양쪽 말고 오른쪽을. 말해봐, 그래. 와, 이거는. 손을 떼봐, 그래. 차이가 있지 않아? 세상에 나 어디서 느껴질 뭐야? 약간 롯데월드의 와인. 어, 이제 잘 안 들려. 아까는 들려. 지금 들려. 어, 네가 말을 해서 그래. 이거 말을 하면 지가 알아서. 아니, 너가 목소리 내는 소리가 어, 다르게 들려. 어, 그리고 노이즈 캔슬 다시 하면 안 들리지. 말해봐. 아, 내가 말하면 얘가 꽂으네. 아, 말하면. 너 라라랜드지, 라라랜드.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너 라라랜드야? 아, 이래서 어르신들이 목소리가 크구나. 안 들려. 민지, 민지, 민지. 찰스, 찰스. 이렇게 구분해서 좋지만 괜히. 망해진 카메라를 고치러 가요. 제가 왔습니다. 잘못했던 카메라를 무상으로 고쳤습니다. 마음에 들어? 이제 밥을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냉면은 나 분명 먹은 후회하겠지? 항상 먹고 되게 땡겨서 갔는데 후회했는 적 많았는데. 만두 먹어봤는데. 근데 여기는 평점이 3.7점이야. 야, 맥도날드 먹던 거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뭘? 얘기하세요. 아 제가 꿈에서 무슨 꿈을 꿨는데 아니 꿈에서는 보통 미각이 잘 안 남는데 꿈에서 너무 이 맛이 남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와 뭐지? 와 이걸 진짜 뭐지 이 맛이 왜 느껴지지? 자꾸 혀에서 자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먹어야겠다 해서 오늘 이마트 와서 이걸 먹었는데 별로네요. 어릴 땐 이게 목욕탕에서 이걸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맛이 없지? 그리고 이거는 이마트 코너에서 산 호떡. 저는 어디서든 호떡을 보면 참지 못하고 사는 습관이 있어요. 계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피 좋아해? 그런가 봐. 나 계피 좋아해. 아마 너랑은 진짜 먹을 걸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식성이 정반대일 수가 있나? 이게 기름 없이 구우니까 진짜 맛있어. 맛이 없다. 네, 이것도 하나씩 먹자. 이거는 슈크림인데 빵만 따로 있고 이 슈 안에 생크림은 나중에 넣어줬어요. 야 맛있다. 마셔. 혜준이는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당근에서 구매하러 왔습니다. 나 이거 보면 반 되는 줄 알았어. 뭐야?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야? 이제야. 이제야. 야, 내 옷을 깔고 앉으면 어떡해. 어떡하냐고. 냄새 그만 맡고 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제야. 너무 귀여워. 나와. 이거 갖다 놓을게. 고개만 돌리지 말고. 나와. 옳지. 나와. 오랜만에 택배를 뜯고 요가를 가야 합니다. 일단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샀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샀다고? 아 맞구나. 프틸라 스틱 섀도우인데 키튼 카르마 그 키튼일걸요? 그리고 이거 붙이는 속눈썹 1호랑 2호랑 몇 개씩 샀어? 3개씩 샀어요. 3개씩이나 샀네? 이거는 립 브러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러쉬 세트 들고 다니면서 쓸 거. 속눈썹을 샀으니까 속눈썹을 붙이는 듀오풀도 샀고요. 화장솜. 이건 내가 쓰려고 산 거. 다음 거는 셀라피에서 온 건데 셀라피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미션 제품이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같이 안 와가지고 따로 보내주셨어요. 유자털 같아. 대박. 이거 케어베어 타투 스티커. 아, 메이크업포에서 이번에 신상 파운데이션 이거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받았어요. 제형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젤리 같고. 끝.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넌 무슨, 넌 뭐 샀는데? 나도 이거 샀어. 이거 무슨 세럼 샘플이야. 초콜릿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 많이 먹구나. 진짜 맛있어. 진짜 여기 마라샹궈 제일 맛있어. 아, 진짜? 흑임자 시킬까, 쑥 시킬까 고민했어. 근데 흑임자는 딴 데도 많이 팔잖아. 그래서 이거 했어. 오늘은 처음으로 스냅 촬영 메이크업 하러 가요. 머리 왜 이렇게 다 달라붙었지? 굉장히 설렙니다. 스튜디오 촬영 불러. 빼고 기다려 있어. 네? 가지 말라고 해봐. 가면 안 돼? 비 없지 않나? 지금 비 완전 잘해요. 나 충격적인 사실 알았어. 나 어쩐지 이거 맨날 찍을 때마다 화각이 너무 좁아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했는데 손 떨림 방지를 최대로 해놓은 거야. 그럼 화각이 좁아지거든. 아... 우와 알찬데? 그치?
정말 맛있겠어요. 양이도 많은데. 그러게.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그니까. 저 머리 많이 길렀죠. 어디 나가고 있어? 지? 왜? 잠복하고 있던 무장세력 망해도 안전빵 하는 거야? 위기의 상황에 힘을 합친 토니와 슈퍼히어로들의 싸움. 일단 빠글빠글한 컬은 넣어드렸고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멸망 안에서 사이타. 타노스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우와. 우와. 이게 내 머리야? 우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로는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고. 이거는 윤진이가 해준 웹 헤어. 1차 세계 대전이 진행 중인 1918년 7월 4일. 스티븐 그랜트 로저스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셉 로저스는 전도 마음에 듭니다. 전쟁터에서 사망했고. 나 이 빠글빠글한 게 이뻐. 어머니 사라 로저스는 해결의 병동에 사망해 그러면 혼자서 스티브를 키웠습니다. 방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머리를 길러야 된다며 니가. 그런 말을 해놓고? 아니 그니까 뭐 내 부대기를 할 건 아니니까 파마를 해라. 뭔 말이지. 이렇게 물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풀릴까? 몰라. 근데 어떻게 될까 해놓고 바로 나한테 해버리네. 내가 뭐하다?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오늘도 택배를 뜯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홀리카 마이페이브 섀도우 팔레트 두 개예요. 이렇게 얘가 데이지, 얘가 무늬. 다음으로 클렌징 폼이 왔네요. 아 언파 코스메틱에서 왔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 거지? 이렇게 많이 왔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눈크에서 또 샀죠. 이거를 원래 그 블랙 요 컬러를 썼는데 다 썼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컬러별로 다 썼고 얘는 브라운, 로지 브라운, 블랙 이렇게 세 개 다 샀고요. 요거는 에센스 컬러 코렉팅 팔레트인데 이거 이제 저기 뭐냐 스냅 촬영 갈 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사봤고요. 고데기 샀습니다. 전기머리 인두 강블리라이트 거 샀어요. 얘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어요. 근데 온도 조절이 안 돼? 아 진짜로? 괜찮습니다. 대충 쓰면 되죠. 보얀이라는 브랜드에 이거 보라색 베이스를 하나 샀고 어퓨에서 그린 베이스도 하나 샀어요. 이것도 샀어요. 이거 미사 이번에 신상 팔레트인데 서포터가 종료 선물로 미사에서 그 코랄색을 보내주셨거든요. 써보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보라색도 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템 격동수 스팟팩도 마침 제 입고가 됐길래 얼른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물 많이 안 샀네. 뭐지? 얘 저기 앉아있길래 찍으려고 그러는데 왜 오지? 자야 날씨가 좋아. 멀어져라, 이씨. 멀어져라, 고양이. 다시 가. 의자가 원래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더운가 봐요. 이불에 안 들어가고 저렇게 바닥에 누워있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렇게 어떻게 알고 나오는지 너무 귀여워. 유자야. 유자야. 어디가? 아, 더워?
졸려. 자, 졸리면 그냥 나한테 이러고 있지 말고. 할 일도 없잖아. 아, 알았어. 미안해. 소스 먹어봐. 저는 스타벅스 영국 돌체라떼를 먹어요. 두유로 바꾼 다음에 시럽을 두 번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시럽을 안 넣고 그냥 물. 시럽을 두 번 넣어야 된대? 그게 국물이라는데? 아 진짜? 난 몰라. 나 이거 알려준 사람이 옛날에 그 너 이거 알려준 사람 나 아니야? 팀장님 시럽 두 번을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대. 근데 나는 그 정도로 극강의 단맛은 별로고. 아, 나는 이거 두유로 바꿔서 위에 에스프레소 흰거 올리면 진짜 맛있어. 에스프레소 휘부 올리면 맛있다고? 너 돌체라떼 마셔? 어. 너 원래 돌체라떼 마셨어? 나 만나기 전에도? 어. 아 그랬어? 어. 이게 그럼 유명했어? 어. 난 몰랐어. 와플. 동탄 후수공원입니다. 후수공원 가자 그래서 내리는 줄 알았는데 안 내리고 차에서 볼 거라고. 옷은 차로 한 바퀴 도는 맛이야 원래 저수지처럼. 이런 게으른 인간을 봤네. 너 뭐 시켰습니까? 아니 백차.